후지필름에서는 새로운 매크로 익스텐션 튜브 2종을 발표했습니다. MCX16과 11두 가지가 있는데, 매크로 익스텐션 튜브를 사용하면, 이렇게 최대한 촬영 거리가 지금 0.1m인 56mm 렌즈의 촬영 거리를 굉장히 짧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접 촬영, 곤충이나 꽃등 주얼리 같은 근접 촬영에 후지 필름의 렌즈를 사용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익스텐션 튜브는 11과 16두 가지가 출시해서 16을 사용하면 좀더 근접 거리에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많이들 생각하는 게 이렇게 11과 16을 결합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궁금해 할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AF가 가능하긴 하지만, 어블링 현상이 좀더 많고, 화질적인 부분에서 촬영 거리는 짧아지지만 좀 손해가 많아서, 기본적으로는 16과 11 하나씩만을 결합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